해외여행 다니는 노년층이 늘고 있는데요. 이 노인이란 이유로 여행자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해외 촬영에 나선 이순재 신구 씨도 마찬가지였는데 낡은 시행령을 고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82살 이준달 씨는 최근 캐나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여행자 보험을 신청했다가 가입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나이 때문입니다. 102인데 아직까지 살아계세요. 생존해 계세요. 생존해 계신데 지금도 건강하시거든요. 85인이라고 해서 외국에 저기 나가는 데 좀 애로사항이 좀 있고 불이익을 받으면은 사실 좀 억울하죠. 여행사가 든 근거는 2003년 마련된 보험업법 시행령. 질병 사망의 보장 만기가 80세 이하로 규정돼 있어 상해, 질병 등을 아울러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외 촬영을 가려던 배우 이순재, 신구 씨도 이런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아예 70세만 넘어도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적은 보험료를 받았는데 커다란 보험료가 나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핑계 대고 거절을 한 거죠. 70대 이상 해외여행자는 지난 2015년 4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올해는 8월 현재 43만 7천 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편의주의에 따라 관행적으로 시행해온 것입니다. 100세 시대에 맞춰서 이번 기회에 금융감독원에게 이 약관을 고치도록 국회에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맞게 15년 전에 만들어진 시행령을 적절히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